6월에는 봄파종하는 아이들이 꽃을 많이 피운답니다. 테슬인데요. 얘는 부처럼 생겼답니다. 작지만 아주 귀엽답니다. 파종한 별사판이 아이랍니다. 괴불 열매예요. 아주 곱답니다. 그런데 써서 못 먹는답니다. 먹으면 안 됩니다. 독이 있답니다. 겹코관 꽃이 더 많이 피었어요. 여기 무궁화고강이 있는지 오늘 알았답니다. 유럽 미니장미가 피는 중입니다. 입니다. 찔레입니다. 벨벳이에요. 왕보리수입니다. 황하라일락 향기가 은은하게 바람에 따라옵니다. 유럽신화입니다. 1년 초랍니다. 1년 초 종이꽃 로단세일합니다. 노란 장미는 지는 중, 또 새순이 나와서 새로 꽃이 피어야겠네요. 분홍 찔레가 피기 시작했어요. 분홍 퍼플이고요. 얘도 토플이에요. 자이오펜스테몬인데요. 꽃은 흰 펜스테몬이랑 똑같답니다. 미니 파라솔입니다. 가을 파종한 금호초랍니다. 1년 초 브라키컴이랍니다.
떡갈잎 수국 피기 시작했습니다. 월동자라는 이 펜스테모는 꽃이 오래 간답니다. 노주에 핀 펜스테몬입니다. 아, 캄파눌라입니다. 노주에 내다 심은 1년 초이 베리서 지금 흰색이 피기 시작했어요. 무궁화고강입니다. 그냥 얘들만 쳐다보고 고강 향기 좋다고 하고 살았네요. 장미가 이렇게 시들었지요. 그러면 이 꽃을 잘라주어야지 빨리 새순이 나와서 또 꽃을 피운답니다. 그럴 때는 이렇게 잎이 3개가 나와 있는 게 있고요. 밑에 5개가 나와 있는 게 있죠. 그러면 3개까지를 잘라줍니다. 긴꼬리풀은 언제 봐도 예쁘네요. 긴꼬리풀 단연초라서 처음에 시작할 때 많이 심었었답니다. 긴꼬리풀도 색깔이 많이 다양하답니다. 여기는 조금 더 짙은 색이지요. 흰색도 있답니다. 청색도 있을 거예요. 아스틸베 첫꽃 피었어요. 얘는 단연초인데요. 약간 그늘지고 습기 있는 곳을 좋아한답니다. 헤미스로켓 16 캔들입니다. 얘는 키가 나무만큼 자란답니다. 폭스 글로벌합니다. 올라야랍니다. 선홍초 참 예쁘지요. 자연발화한 락스퍼랍니다. 락스퍼는 씨앗을 잘 뿌리지 않습니다. 자연발화한 아이들 그냥 키운답니다. 슬란입니다. 1년 초 이베리스랍니다. 초롱꽃 피었네요. 산에 가면 계곡에서 만나는 고광이랍니다. 여기서 계량해서 겹고광도 나오고 무궁화 고광도 나왔겠지요. 황금 고광도 있답니다. 무궁화 고광이 향기가 아주 좋답니다.
리겔라인데요. 아, 여기 붉은색이 하나 섞여 있네요. 1년 초라입니다. 아, 얘는 색이 많이 짙어요. 이런 아이들은 씨앗 받고 싶답니다. 얘는 리겔라는요, 그냥 씨앗이 익으면 내가 심고 싶은 곳에 가서 툭툭 털어 놓으면 된답니다. 이 언덕은 리겔라를 그냥 자기 혼자 알아서 나게 그냥 놔두는 곳이랍니다. 고정색 수국이랍니다. 얘들은 색깔이 변하지 않는답니다. 얘도 고정색이에요. 하우스 안에서 꽃이 하도 예뻐서 삽목해서 키웠답니다. 미스 사오리가 참 예쁘게 피었어요. 넘어지는 아이들 되세워 주었답니다. 얘가 제일 먼저 핀 아이예요. 오하이오가 피기 시작하는데요. 오하이오가 피면 참 예쁘답니다. 웨딩 부케예요. 흰수국인데요. 얘도 고정색이랍니다. 팝콘 수국이 피기 시작했네요. 일본에서 수국 개량을 많이 하나 보네요. 일본 이름이 들어 있습니다. 얘는 히미코예요. 데일릴리랍니다. 한번 심으면 뿌리 뽑기 힘든 어승초랍니다. 어승초도 꽃이 피었습니다. 아이리스가 너무 복잡해서 꽃이 지고 난 뒤에 이렇게 잘라서 새로 심었답니다. 언제까지나 제자리에서 오래 사는 저 초화류는 별로 없답니다. 백화등 향기가 참 좋습니다. 백합이 피기 시작했습니다. 노란 꽁의 다리입니다. 노란 꽁의 다리 피기 시작했네요. 버바스쿰 웨딩 캔들이랍니다. 꿀이 많이 나오는지 벌들이 참 좋아하는 꽃입니다. 자연 발화를 참 잘해서 씨앗 파종하지 않는답니다. 노랑 디기탈리스랍니다. 향낫 딸맞이랍니다. 언덕백이 빈터가 있다면 얘를 갖다 심으면 아주 도움이 된답니다. 파종한 미니 마가렛입니다. 노란 금매화 여전히 많이 피어 있습니다. 여기는 살짝 그늘도 지고요. 땅도 약간 촉촉한 편이랍니다. 그래서 금매화가 이렇게 잘 되나 봅니다. 금매화가 끝없이 끝없이 피네요.
이렇게 옆에서 새마을 꽃들이 계속 올라오기 때문에 계속 핀답니다. 지는 모습도 예쁘지요. 씨앗을 이렇게 맺는답니다. 노지에 정식한 스키잔스스가 꽃을 피웁니다. 티디딥스가 밤기온이 낮아서 제대로 성장을 해주지 못했네요. 핑크 아나벨인데요. 아나벨 수국이 겨울에 다 얼어 죽어도 땅속에서 다시 올라오기 때문에 키우기가 아주 쉽답니다. 꽃 볼이 크니까 미리 대를 세워서 이렇게 고정해 주었답니다. 카나리아 그라스입니다. 락스프는요, 채종하지도 않고 파종하지도 않는답니다. 자연바라에 의지하는데요, 자연바라에 의지하는 아이들은 멸종할 수도 있답니다. 기간 튬은 지금 피기 시작하고요. 대사는 다 잘랐지요. 아쉬움에 이렇게 단지에다가 꼽았답니다. 국화 가지치기에서 옆에다 그냥 꽂았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